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티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왜이 채널을 만들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어렵다,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저는 이렇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차를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이지하게,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차는 바로 이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쉽게 카페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굉장히 처음 접하시기에 부담이 없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효능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컨닝을 좀 해보자면 긴장, 두통, 통증 완화, 그리고 항염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차인 것 같기도 해요. 저 여러분들이랑 처음 만난다고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오르기 전에 티백을 살짝 살펴볼게요. 굉장히 꽃잎같이 하얀색으로 잘 말라져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꽃 가운데에 수술이라고 하죠. 그 노란색 부분이 굉장히 귀엽게 동글동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를 아직 우리기 전인데도 굉장히 달콤한 꿀향기 같은 그런 은은한 향이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네요. 여러분, 티를 가장 맛있게 마시는 방법은 표지에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서는 90도씨의 물에 티백 하나, 그리고 머그 하나당 티백 하나를 넣어라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끓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팔팔 끓고 있는 물이니까 이거를 살짝 식히고 이 정도면 물이 어느 정도 식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우러나는 상태를 봐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우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모마일은 제가 처음으로 접한 차이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 고모댁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먹고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캐모마일이랑 다른 허브차를 섞은 차를 주면서 이게 되게 소화에 좋아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어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차 경험이었기도 하네요. 지금 시간이 한 2분 30초 정도 지났는데 생각보다 차가 빨리 잘 우러나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향부터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약간 달콤한 꿀향기가 나는 것도 같고요. 맛도 굉장히 부드럽고 뭐 딱히 목 넘김이 강하거나 그런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한겨울에 몸이 굉장히 춥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 혹은 좀 오늘 밤 왠지 좀 걱정이 많고 잠들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차인 것 같습니다. 몸이 녹네요. 뭔가 처음에 관련된 것들은 항상 굉장히 기억에 남고 강렬한 인상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좋은 첫인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되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제 남은 이 한 잔 다 비우고 꿀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티룸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